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무입니다. 외국에 제가 캐나다에 7년 살면서 그렇게 애국자가 되더라고요. 아, 그런다 그러지. 그래갖고 아침 9시 되면 한국 뉴스 하는데요. 그걸 그렇게 챙겨보고요. 한국에서 무슨 일 있으면 한국보다 한국을 더 걱정하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을 오히려 더 잘 알고 더 많이 알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 안 되는 걸 거기서는 더 걱정하고 한국에 전화해서 별일 없어 이러잖아요. 예. 그게 그렇게 되나 봐요. 예,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이민 삶이 고달프시잖아요. 외롭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없었던 사람도 외국에 나가면 한인교회 찾기도 하고 저 신앙을 갖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이민 목회가 굉장히 힘든 게 오시는 분들 잘 정착할 수 있게끔 케어해 줘야지. 그리고 그러니까 특별한 영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사역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이민 목회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분들이 참 소중하고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민 목회 하시는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과연 나는 가면 만약에 외국을 가면 한국 교회를 가야 되나 외국인 교회를 가야 되나, 그리고 그렇게 교회 가면 밤이 맛있다는데 진짜 맛있나 뭐 이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멀리 계시는 분을 초대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낯선 이국 땅에서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굳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해외 이주 성도들. 미국 시애틀 형제교회 건준 목사는 그런 이민 성도들에게 이 땅의 성공보다는 하늘 소망을 강조합니다. 그 자신이 청소년 시절에 정착한 이민자로서 성도들의 아픔과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분열되는 아픔을 겪으며 고령화됐던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된 기적의 스토리가 지금 매일 주와 함께해서 펼쳐집니다. 네, 미국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이. 네, 목사님 한인교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목사님도 혹시 이민자 출신인가요? 네, 저도 이민자 출신입니다. 언제 미국에 가셨어요? 1980년도에 갔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부모님을 따라 이민을 갔습니다. 고등학교 몇 학년 때요?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들어가서. 저희 아들이 중1 때 갔는데요. 엄청 힘들어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말은 너무 잘하는데 영어로 수업을 해야 되고 영어로 대화해야 되니까 아이가 막 너무 힘들어하는데, 고등학교 때면 정말 하와이오 뭐 이런 거 몇 가지 알아가지고 뭐 에피소드가 많죠. 좀 들려주실래요? 너무 궁금해. 네. 적응하기가 힘드셨을 것 같아가지고. 예. 이민 가기로 결정을 한 때가 제가 아마 기억에 중학교 1학년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이면 가지 않겠나 했는데 이제 계속 그게 늦어지면서 저 고3 때가 됐죠. 그러니까 좀 약간 좀 걱정을 했죠. 네. 이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죠. 여기서 그냥 공부하고 대학 들어가고 그래야 되지 않나. 근데 아마 공부를 안 하니까 아마 그냥 데리고 가신 것 같은데.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뭐 이런 거. 뭐 가서 뭐 참 그 에피소드가 많죠. 이제 그리고 제가 간 학교가, 고등학교가 한국 학생이 없고 저만 이제 유일한 한국 학생이죠. 그러니까 80년도에 미국 시애틀로 이민을 가서 그 당시 뭐 시애틀에 교민이 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눈치로 이제 모든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이제 교실을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5분 있으면 학교가 시작이 되는데 왜 아무도 안 왔지? 어디 갔나? 근데 시작 시간이 됐는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다들 체육관에 모여 있더라고요. 무슨 조회 같은 그런 이제 학교 무슨 행사를 오전에 하는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뭐 항상 이렇게 눈치로 어디서 모이는지도 잘 모르시고 그러셨구나. 눈치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민을 오래 살면 눈치가 빠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눈치 빠른 것이 목회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으셨나요? 아무래도 뭐 눈치껏 해야 되고 하니까 그 대신 이 우리 이민자들의 그 삶이 다들 이렇게 언어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뭐 비즈니스를 해도 정말 눈치로 그 사람의 얼굴 표정, 그 사람이 지금 뭘 원하는가, 좋아하나 안 하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민자들은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지금
진실되게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말로만 저러는 건지 예, 그게 빠르죠. 그래서 정말 진실돼야 됩니다. 그러네. 그래. 근데 부모님들이 미국을 이렇게 이민 가신 건 쉽지가 않았을 텐데 어떤 당시에.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이민을 가셨나요? 저희 그 막내 고모님이 이제 미국에 일찍 이민을 가셨어요. 그러면서 미국으로 오라고. 저희 삼형제인데 저희 형이 있고 제가 둘째고 예. 제 동생인데 예. 미국에 와서 아무래도 교육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다가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 계속 미루시다가 예. 이제 결정을 하신 거죠. 결정을 하시고 그런데 이제 영주권 나오는 게 또 늦어지면서 제가 돌이켜보니까 제가 50이 됐을 때 한번 이렇게 쭉 생각을 해봤어요. 예, 예.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 50세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도 한마디 못하시고 하는 제 아버지가 예. 이제 가족 아들 셋과 함께 가족을 데리고 그 참 아무래도 뭐 고모님이 계시긴 하지만 예. 여동생이 있긴 하지만 정말 미지의 세계로 참 제가 나라면 그렇게 했을까 그 나이에 그러니까 자녀들의 네. 교육,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결단하신 그렇죠. 거네. 예, 그렇죠. 말이 안 통하는 건 어떠셨어요? 말이 안 통하면 일단 답답하면 네. 왜 이렇게 내가 말 표현을 못하면 안에서 이 분노나 왜 화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내 표현을 못하면. 그 당시 뭐 그런 어떤 뭐 분노 표현이나 이런 것보다 네. 그냥 살아야 한다는 그 당시만 해도 지금 한 뭐 2000년대 들어와서부터는 예. 좀 다른 것 같아요. 또 예. 근데 80년대에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 생각과 함께 뭐 불평하고 뭐 내 생각을 막 시간이? 쏟아내고 이런 게 아니고 예.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도 노동이잖아요. 그렇죠? 일하러 바로 뭐 가셨어요. 식당에 가서 일하시고 밤에 또 청소도 하시고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거와 상관없던 분이 가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가족을 그래도 이제 먹여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 당시만 해도 뭐 가지고 갈 돈도 별로 없었지만 그렇죠. 그 금액도 또 이렇게 한정이 돼 있었고. 네. 네. 그래서 뭐 가가지고 뭐 정말 친구들도 보고 싶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일단은 이제 살아남아야 된다. 갑자기 저희 다섯 살 딸이 하늘을 보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한국 하늘아 잘 있니? 여기 캐나다 하늘은 너무 파래. 다섯 살짜리가 그런데 울컥했었어요. 예, 그 그리움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렇죠. 가서. 그리고 뭐 이제 영어를 못하니까 네. 학교 이제 카페테리아 식당을 가도 이렇게 뭘 시키면 자꾸 네.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뜨겁게 해줄까, 차갑게 해줄까. 그냥, 해줄까, 그냥 주면 되는데 뭘 빼냐, 넣냐. 넣냐.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못 가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이제 그 밴딩 머신, 그 동전 넣고 거기 보면 뭐 초콜릿도 있고 과자도 있고 근데 그거 뽑아가지고 혼자서 저녁 시간을 혼자서 보내는 날이 많았죠. 이야, 그렇게 세월을 지내시다가 입이 트인 건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때 갔으니까 바로 대학을 진학하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서 다시 이제 2년을 다시 다녔습니다. 저희 고모부님이 고2를 들어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고3 다니다가 와서 고1을 간다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하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합의를 본 게 이제 고2로. 예.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년을 다시 다니게 됐죠. 그때는 뭐 친구들은 이제 군대를 간다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서 군대 가면 3년이니까 뭐 그냥 그거 비교하면서 뭐 2년은 뭐 견뎌야 되지 않겠나 그랬죠. 그러면 신앙생활은 쭉 하셨었어요? 아니면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시게 된 거예요? 뭐 저희 이제 기독교 가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 모태 신앙. 네. 아무것도 그렇죠. 못한다는 모태 신앙이시군요. 뭐, 태어나서부터 뭐 교회가 이제 삶의 한 부분이었고 뭐 말씀이 삶의 한 부분이었고 그렇게 성장을 했죠.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잘 하셨어요? 예, 잘 하셨고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잘 하셨고, 아버지는 그 당시 집사셨는데, 참 불가사의한 게 교회는 또 주일은 안 빠지세요. 근데 이제 주중에 이제 약수도 하시고, 뭐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계시고. 그래서 어머니 고생을 많이 하셨다. 보통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속을 좀 서기는 집사님이 계신데. 그러시죠. 많이 있으시죠.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떠나시면 사실 거기 가서는 두 분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다시 변하셨겠네요. 그러니까 이민을 가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변하셨어요. 네, 이민을 가기 전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이런 사이클이 자주 반복이 되니까 저희 어머님이 힘드시니까 아 이게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제 참다 그러면서 한 그 해 여름에 제가 중학교 아마 2학년 때쯤 되는데요. 그 여름에 이제 휴가를 안 가고 휴가를 안 간다고 그러는데 그 학생 때 뭐 산이나 바다로 한번 휴가 가는 게 굉장히 그리운 그런 날인데 올해는 휴가를 안 가고 너희 아버지하고 기도원을 간다.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간대.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쵸. 저희 아버지는 또 집사였기 때문에 뭐 기도원 간다, 뭐 철야기도 간다 그러면 또 가세요.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약간 뭔가 심각성을 느끼셨으니까 이제 같이 가신 거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셨어요. 저도 기도를 했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앞으로 아버지가 계속 이런 상태면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 그 어린 나이에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기도도 하긴 했지만 저희 아버지 다시 오셔가지고 저녁 식사하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앞으로 술, 담배는 절대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이게 굿뉴스잖아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속으로 아버지 며칠만 더 더 있다가 얘기하시죠. 네.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아버지의 이야기가 몇 차례 이제 반복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놀랍게 일주일이 됐는데도 술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시지도 않고 계속 이제 회사 그때 이제 우체국 국장이셨는데 그리고는 이제 집에 오시고.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오히려 이게 썰렁한 거예요. 왜냐면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아버님 웬일이십니까? 뭐 물어볼 수도 없고. 왜 일찍 들어오셨습니까? 네. 그런데 한 열흘쯤 됐을 때 저희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분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냈던 가장 친한 친구분이 오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가장 싫어하는 분이에요. 그만 하고 오면 술 나가면 이제 동창회를 가야 된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말렸죠. 동창회 가면 뻔하니까 절대 가지 말라고. 지금 잘 왔는데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뿌리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다시 또 사이클이 시작되는구나. 어머니는 이제 어떻게 반응할까. 그리고는 뭐 저녁 식사건 뭐건 아무 생각도 없이 이렇게 보내는데 한 오후 9시, 저녁 9시쯤 됐는데 띵동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시간에 오실 분이 없는데 찾아올 분이 없는데 딱 문을 여는데 저희 아버지가 멀쩡하게 서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인사도 못하고 너무 멀쩡하니까 뭐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셨고 그 다음날 그 친한 친구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너희 아버지 술 마시게 하려고 협박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했는데도 그때마다 사이다를 따라서 마시더래요. 사이다를 따라서 그날 그때부터 변하셔가지고 이제 미국에 오셔서는 이제 또 장로식분 받으시고, 정말 충성스럽게.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을 갚기라도 하듯이, 뭐 새벽 기도부터 그 고달픈 삶 속에서도, 그렇게 섬기시고 은퇴하시고, 지금은, 시애틀에 계셨으니까, 이제 아들 목회하는 교회에, 그 가까운 교회에서 섬기셨거든요. 이제 은퇴하고 했으니까, 아들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신앙생활 하신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같이 저희 교회에서 같이 계십니다. 이민 1세대로 가셔서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아드님이 이렇게 잘하시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뿌듯해 하실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고. 자랑이죠. 뭐. 그런데 제가 한국에 나와 있을 때도 그렇고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목회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런 질문 한마디도 없었어요. 전화를 하시면 건강하냐 아이들 다 잘 있냐 딱 그 두 마디고 근데 마지막 저에게 힘을 주는 한마디를 하세요. 뭐예요? 전화를 끊을 때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 아버지가 기도하고 계시는데 하는 그 힘이 저에게는 또 큰 지탱이 되기도 했고 참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속을 써갖고 뭐 왜냐하면 결제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 우체국에 국장이셨으니까 결제를 하셔야 되는데 어디
나가셔서 술 마시고 안 들어오시니까 직원들이 뭐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저도 시간 되면 또 찾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어디 계신가. 네. 그래서 참 그런 모습이 싫었는데 네. 지금은 뭐 그렇게 저희 아버지가 뭐 큰 어떤 업적을 이룬 것도 아니고 그러지만 제가 참 존경하는 그런 아버지죠. 멋있습니다. 네, 멋있네. 네. 제가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저희 아버지가 변한 모습을 보고 그래서 그 증거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님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에게 장점은 좀 저력이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근데 이제 뜨거움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뜨거움의 맞습니다. 그런 은혜 속에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 체험이 꼭 있어야지만이 가능한데 목사님은 어떻게 은혜 체험? 그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이제 부흥집회를 가세요. 네. 집에 두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가서 이렇게 부흥집회 들어보면 그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이나 간증하시는 분들이 다 한두 번씩은 어딜 들어갔다 나오셨더라고요.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시고 뭐 사람을 뭐 어떻게 했고. 그래서 어렸을 때 나도 간증을 하려면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냥 모태신앙으로 그냥 교회, 학교, 집 이렇게 쭉 다니고 하나님을 뭐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런 건 없었죠.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이사를 하면서 이사를 하면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순복음교회를 섬기셨거든요. 오래전부터. 근데 이제 가족이 다 함께 합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순복음교회를 가게 됐고 거기서 제가 이제 철야 기도를 갔는데 막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장로교회에서만 이제 쭉 자라다가 블러블러 하죠 거기는. 뭐 대단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서 철야 기도는 갔는데 보면서 야 정말 광신도 집단이구나. 정말 광신도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한참 보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면 저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할까. 학생 때 나도 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좋겠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순복음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그때 성령 체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체험을 한다 그러면 확신을 이제 갖게 되잖아요. 그 체험했다 그러면 그냥 막연한데 어떤 체험을 구체적으로 이제 특별한 체험이라기보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게 어떤 그 빛이 막 기도하는데 그때 수련회였어요. 기도하는데 아주 그 밝은 빛이 이렇게 제 마음속에 쫙 비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네, 그러면서 그때가 지금보다 제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게 5.16 광장인가요? 여의도에? 네.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이 뭐 겨울에 바람 불면 굉장히 춥고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냥 전도지를 들고 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제가 이제 예수 믿으라고. 그 여의도 진짜 아주 은혜 확실하게 받았어요. 비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추운데. 네, 맞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추운지 모르고 그러니까 학생 때인데 시간이 나면 뭐 토요일 오후든 뭐 같이 가가지고 전도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러니까 철야 기도하고. 새벽에 그때 통금 뭐 해제가 되면 그때 나와서 버스를 두 번 갈아타고 학교를 토요일 날 학교를 가고 그랬습니다. 대단하네요.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때 은혜 체험 그렇게 하셨으면 그 미국에 가서 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찾고 의지하고 그러셨겠는데? 네. 고등학생 때 이제 한국 학생도 없고 하니까 이제 일단 교회를 가야 한국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좋은 거야. 뭐 금요일 날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주일 그 교회가 너무 그리운 거고 그리고 가면 친구들 만나고 또 이제 아주 정말 속이 뻥 뚫리게 한국말로 찬양하고 그쵸. 예배드리고 하니까 그런 그 기억 그런 그때의 모습이 그때 그 내 신앙의 삶이 저를 이제 붙들어줬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그냥 나이 그렇죠. 들어서 아버지처럼 그냥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런 그렇게 가실 수 있는데 그 목사님이 되셨어요. 네. 왜 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저보고 권목사, 권목사 그랬어요. 어. 저를 부를 때. 아, 그래요? 네, 가끔씩 이렇게 권목사. 그래서 네. 그 목사가 참 좋잖아요.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저 위에 서가지고 네, 말씀 전하면 네. 막 다들 아멘하시고 손들어라고 손들고 네, 네, 네.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또 할머니가 저보고 권목사 그러니까 네. 이제 아마 내 삶이 이제 아마 목사가 돼야 되나 보다. 할머님 기도셨나 보네. 그렇죠. 할머니의 네. 기도가 또 참 간절했죠. 아. 이제 그렇게 해서 자라다가 네.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때쯤인데 네. 저희 교회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떠나시게 됐어요. 근데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에? 지금도. 에? 근데 목사님이 편찮으셨어요. 근데 편찮으신데 몸이 아프신데 목사님을 이렇게 내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좀 충격이었고 마음이. 그래서 아 이게 목사는 이게 할 게 못 된다. 마음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제가 늘 뭐 학교, 교회, 집 이렇게만 이제 다니다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도 저희 선생님이 이렇게 진학 그 상담, 예. 진학 상담을 안 해줬어요. 왜요? 너는 어차피, 신학교 갈랜데. 어차피 목사 될 건데. 너는 신학교 갈랜데 무슨 상담이 필요하냐. 이제 그럴 정도로 이제 목사로 되는 어떤 그런 그렇게들 주변에서 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예.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예. 이제 하나님한테 예.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3일 금식을 했어요. 네. 하나님, 제가 장로가 되고 네. 비즈니스맨이 돼서 네. 돈 많이 벌어서 네. 주님을 막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제가 금식하며 네. 기도를 하는데 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 한 켠에서 네. 그게 아닌데 네. 그게 아닌데 저는 이제 뭐 사업가가 되겠습니다. 네. 마음 한 켠에서 그게 아닌데. 네, 그래서 3일 금식하다가 네. 이제 딱 결론을 내리고, 네, 그리고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순종하고 이제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제 그 고3 졸업하기 전에 이제 그렇게 하나님한테 이제 서약을 하게 된 거죠. 하고 내려와서 보니까 약속한 거 그게 아닌데 이거 될 텐데. 네, 그렇게 제가 서약을 하고 네. 제가 하나님한테 약간 뭐 딜 아닌 딜을 했어요. 뭐냐면 제가 그 길을 가겠는데 하나님 대학 4년은 네.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대원을 대학원을 네. 제가 이제 신대원을 가겠습니다. 대학 4년 동안은 하나님 저를 타치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그때가 이제 그 80년도가 네. 이제 그 컴퓨터 사이언스가 예, 예. 막 붐을 일으킬 때예요. 애플이 나오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너무 좋아서 네.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려고 이제 대학을 들어갔죠. 거기가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인데 예. 예. 그래 들어가서 예? 공부를 하는데 뭐 들어가서 처음에는 공부들 다 잘하잖아요. 그쵸. 열심히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한 학기 끝나고 두 학기 끝났는데 이제 뭐 애학점도 받고 하니까 예. 컴퓨터 사이언스 클래스를 가면 예. 이 복도에 예. 이 job opportunity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취업 예? 취업 광고가 쫙 붙어요. 그러면 연봉도 나오고 그래? 그렇죠. IBM, 보잉 뭐 이렇게 하고 쫙 있는데 보니까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예. 내가 대학 4년을 마치고 나면 잘 공부를 마치고 예. 나면 예. 이 정도 받겠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그쪽으로 마음이 이제 가는 거죠. 거죠. 아유, 그러면은 졸업하고 나서 사실 신대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유혹이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점점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잊어가고 있는데, 예? 대학교 2학년 마칠 때, 예. 그 하루 예.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저도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내가 왜 사는가 하는 이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밥을 먹어도 밥을 먹는 것 같지가 않고, 예? 뭐 학교 클래스에 들어가도 뭐 교수님 뭐 그 가르치는 게 들리지도 않고 그렇게 한 3일을 지나면서 네. 잠도 잘 못 자고 네. 그러면서 다시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 이렇게 가다간 제가 너무 망가질 테니까 네. 저를 빨리 가게 하시는구나. 네. 네. 그래서 이제 3학년 때 네. 이제 학교를 이제 기독교 학교로 LA에 있는 바이올라의 기독교 네. 그 학교에 네. 기독교 교육을 이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학을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목사님은 참 순종 잘 하시는 편인가 봐요. 네, 저는 뭐 순종을 잘하다기보다요. 예. 감사한 게 뭐 예.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제 마음을 돌이켜 주세요. 그 마음을 그런데 그런 깨달음을 주셔도 예. 거부하고 행동들 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그리고 보통 왜 한 뭐 두들겨 맞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지금도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목회하다가 이렇게 목회하다가 이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결정을 하면 엉뚱한 생각을 하면 하나님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절대 다른 데 치지 마시고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지 네. 언제든지 그냥 주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네. 이런 마음이시니까 여기까지 네. 오셨지. 그러면 전학해서 공부하신 건 기독교 어떤? 기독교 교육이라고. 기독교 예, 이제, 교육. 네. 제가 저도 이제 학생 때 이민을 갔고 네. 그 당시 뭐 어렸을 때 이민 온 이제 학생들 보면 네. 굉장히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왜냐하면 전도사님도 거의 없고 네. 또 영어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렇죠.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도 거의 없고 그래서 학생들을 내가 좀 잘 인도를 해야 되겠다. 제가 겪은 이민교회 네. 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어떤 때는 그냥 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네. 그리고 이제 어른 예배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하면서 네. 좀 아쉬웠던 부분들 그래서 학생들을 청소년들을 예. 내가 이제 주의 종이 돼서 예.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학과라고 하는 예. 이제 거기를 이제 들어가게 됐죠.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졸업하시고는 청소년 사역을 바로 하셨어요? 그렇죠. 예. 아. 예. 이제 유스 파스터라고 그러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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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청소년들 전도사를 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왜 마음 먹은 거하고 이게 실제하고 다를 말을 수도 말을 잘 안 들죠. 예, 제가 간 교회가 2년 동안에 예. 2년 동안에 6명의 목회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담당 목회자가 2년 동안에 그러니까 못 견뎌서 나가시는 거죠. 뭐 그런 셈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이제는 습관이 돼가지고 새로운 분이 얼마나 버티나 보자. 뭐 이런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다 이렇게 뭐 고개 숙이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죠. 얼마나 뭐 한 3개월 버티겠는가. 그러니까 본인들도 상처가 많은 거죠. 왔다가 얼마 안 했다가 목표가 떠나고 하니까 몇 번 그렇게 되니까 뭐 교회하고 좀 뭐 관계가 좀 어려워서 그렇죠? 떠났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도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목사님 몇 년 몇 후 버티셨어요? 제가 5년 동안 준비하셨네. 그 저희도 이렇게 어디 이제 가면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중고등학교 애들이거든요. 요새는 핸드폰 보고 있고 자고 완전히 누워서 자고 뭐 이러고요. 애들이 진짜 왜 나를 오라 그랬지? 이럴 정도로 진짜 네. 한숨을 절르셨거든요. 근데 매주 보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어떻게 그 5년을 정말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 예. 그렇다고 제가 뭐 영어를 뭐 완벽하게 예. 제가 뭐 고3 때 가가지고 그렇죠. 뭐 고등학교 2년 물론 이제 한국 사람도 없고 한국 학생도 없고 하니까 이제 영어를 좀 빨리 배우게 됐겠죠. 네. 그렇지만 제가 완벽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재밌는 거는 제 동생하고 제가 8년 차인데, 네. 제 동생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이민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루는 전화 통화하다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니, 어떻게 형 영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학생들이 은혜를 받아? 한번 날리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마 이제 언어보다는 마음. 학생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사랑하고 하는 게 결국은 통하지 않았겠는가. 청소년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랑인가요? 네, 그 친구들 곁에서 네. 또 그 당시 보면 이렇게 부모님이 이혼하는 네. 그 가정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사실 이렇게 이혼이 이렇게 뭐 많지 않은 네. 네. 또 특히 교회에서 네.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 그런데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제가 찾아가주고 네. 교회 오면 참 제가 또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함께해주고 뭐 맥도날드 가서 뭐 햄버거 하나 사주고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아이들. 학생들한테 예,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LA 계셨던 그렇죠. 네. 그때 한인타운의 문제 그 폭동 사건 일어났던 LA 폭동 그때는 사건 네 아닌가요? 제가 그때는 92년 4월 29일입니다. 예, 예. 아 근데 네, 92년 4월 29일 그때 저는 이제 청년 목회를 예, 예, 예. 영어 목회를 이제 하고 있을 예. 때고요. 그때 정말 어려웠죠. 그쵸. 우리 한인들이 정말 그때 낙태하신 분도 많고요. 왜냐하면 애를 그 낳아서
어떻게 키울 수 있는 게 있는가. 왜냐면 뭐 가게가 불타고 그렇죠. 경제가 다 무너지고 하니까 네. 우리 한인들이 정신적으로도 경제적뿐만 아니라 정신적 타격이 참 컸습니다. 예, 그때 제가 그 한 교회 이제 전도사였고 네. 그러면서 그 아마 다음 주에 무슨 야외 예배가 있어서 그걸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집에서 지금 거기서 뭘 하냐고 빨리들 나오라고. 나오라고. TV 보라고. 네. 그 TV를 보니까 뭐 난리가 났죠. 그렇죠. 말만 듣다가 네. 그래서 이제 청년들하고 네. 거기 우리 그 성도님이 계셨거든요. 네. 흑인 타운에 네. 이제 그로서리 하는 마켓 하는 거기를 좀 어디 지켜보자. 네. 우리 가서 지키자. 예. 그래갖고 청년 4명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셨어요? 네, 들어갔죠. 예. 들어갔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예. 뭐 그걸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그리고 불이 나는데, 한 30분 만에 불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인데, 예. 그걸 위해서 정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열심히 일했는데, 이게 한순간에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 2세들한테 자녀들은 어떻게 참 그 신앙생활 영적인 걸 넣어줄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생각난 게 뭐냐면 그 우리 그 부모님들은 장년들은 삶을 가지고 이제 큐티를 했어요. 그래서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하면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영적으로도 하나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LA에 그 두란노 서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예, 아주 예. 작은 두란노 서원이 예.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삶이 나오니까 예. 이제 저희 거기를 찾아갔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한국판을 예. 영문판으로 또 꼭 번역해서 예. 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와 또 영어권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용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예. 하용조 목사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예. 저는 뭐 고등학생 때 떠났으니까 네. 그냥 막연히 이제 온누리교회 목사님이시고 뭐 예전에 연예인 교회를 뭐 하셨다. 그런데 네. 이제 하용조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하니까 하 목사님이 듣더니 그럼 자네가 하게. 그럼 미국에서 사역하다가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아니 저는 제가 이걸 할 사람이 아니고 저는 교육상 제가 기독교 네. 교육을 공부해서 네. 교육상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영어권에게 필요하니 예. 이것을 출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예. 제안을 한 거죠. 예. 그리고는 이제 뭐 저는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왔고 예. 그러다가 한 5개월 뒤에 예. 다시 두란노선을 제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좀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서점에 예. 그 전산화 시스템 때문에 예.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면은 저를 찾아요. 아하. 제가 이제 컴퓨터를 좀 하는 걸 알아서. 예. 도와주러 갔다가 예. 하 목사님이 그때 비행기 타고 이제 어떻게 이제 오신 거예요. 예. LA에. 딱 만나니까 저를 앉혀놓고 예. 한 시간 동안 그 큐티를 가지고 세계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막 하 목사님의 그 비전, 예. 비전 노래. 예. 있죠. 예. 앉혀놓고. 앉혀놓고 촥 예. 설명하는데 아, 이게 또 마음이 왜 끊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중국판도 만들고 러시아판도 만들고 일본판도 만들고 그런 이제 큐티로 정말 복음화하자.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마음이 끌려가지고 제가 Living Life 예. 예, 그 사람 영어판인 예, 예. Living Life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고 있는데 예. 자꾸 한국을 나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한국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나? 한국에 무슨 뭐 대형교회의 어떤 비리 또 뭐 신학교에서 어떤 비리 왜냐하면 이제 뉴스에 보면 안 좋은 부정적인 게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좋은 것도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 들으니까 이제 뭐 저는 고등학생 때 떠났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뭐 좋은 그런 이미지도 별로 없고 그때 별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한국을 왜 가나 근데 한 세 번째 네. 오셔서 세 번째 또 자꾸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한국을 나오면 좋겠다고. 그래서 세 번째 말씀하실 때 제가 그때 이제 32이었는데 나이가 예, 예. 제가 이민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예. 한국도 알고 한국 목회도 경험하는 것이 좋은 일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1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1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 1년은 짧고 예. 2년 나오라고. 예.
그래서 나왔는데 그게 이제 5년이 됐습니다. 5년이나 있었어요. 예. 왜 그렇게 오래 계시게 됐어요? 이제 2년째 이제 가겠습니다 그러면 예, 예. 다 됐으니까. 예. 그러면 또 더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뭐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 또 1년 더 있다가 예. 3년쯤 됐을 때 목사님 이제 갈 때가 됐습니다. 예. 더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년. 4년째 됐을 때부터는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을 많이 다녔어요. 미국에 있을 때는 미국을 가본 데가 네. 없어요. 네. 전도사 부목사 생활에 네. 무슨 어디 가봅니까? 어디 못 가죠. 근데 이제 두란노 서원 온누리교회의 사역 프로그램을 그래서? 이제 이민교회에 네. 이제 전하는 그런 일 때문에 네. 이제 많이 다니게 되면서 갈 때마다 이제 이민교회를 가서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네. 거예요. 이민교회에도 좀 건강한 교회들이 예.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예. 온누리교회 같은 그런 건강한 교회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4년째 됐을 때 예. 아, 목사님 저는 이제 꼭 가야 되겠습니다. 예. 야단도 맞았어요. 왜요? 왜 자꾸 가려고 하냐. 당신 같은 사람 한국에도 필요한데 예. 왜 자꾸 굳이 가려고 하냐. 그래서 제가 좀 잠시 고민도 해봤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저를 고등학생 때 보내셨다가 이제 공부도 마치고 목회 경험도 하게 해서 다시 불러내신 건가? 아니면 내가 원래 가졌던 처음 생각대로 내가 여기서 잘 배우고 다시 돌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인가 하는 가운데 근데 이민교회만 생각하면 네. 막 예,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99년도인데 네. 정말 저는 좋았습니다. 온누리교회 있으면서 네. 아버지 학교 사역하고 뭐 가정훈련 학교 사역하고 두란노 사역하고 네. 또 열린 예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너무 좋았죠. 네, 너무 좋았는데 이민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이렇게 막 거기에 설레는 거예요. 흥분도 되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네. 목사님 저는 정말 가야 되겠습니다. 진짜 가야 됩니다. 네, 그랬더니 네. 몇 번 말리시다가 네. 하산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오셨는데 대부분이 네. 어떤 미국의 사역지가 결정돼서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지 네. 그냥 무작정 미국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렇진 않고요. 네. 네, 이제 제가 그 3년 되고 했을 때 가겠습니다 할 때 네. 저를 이렇게 청빙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네. 목사님 이제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네. 뭐 1년 더 있어라.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네. 못 갑니다. 이제 그랬는데 4년째 됐을 때 하목사님은 저보고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 그러시더라고요. LA에서 왔으니까 예. LA 가면 거기 이제 온누리교회 성도들도 계시고 그쵸. 그러니까 거기서 그리고 제가 이제 박사학위 공부를 하다가 이제 멈추고 왔으니까 목사님이 가서 그러면 바이올라 공부 3년 이제 마치고 이제 저를 보내줬을 때 3년 하고 오라 그랬어요. 하도 이민 목회를 하고 싶다니까 네, 3년 하면 다 한 거니까 네. 이민 목회 3년 하면 다 한 거니까 3년만 하고 오라 그러면서 이제 저를 이제 가게 했는데 네.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이제 기성교회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전통교회. 네, 네. 그러니까 개척해야 될 분들은 개척하시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전통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 네, 네, 네. 그런 마음을 주어갖고 제가 기성교회로 예. 가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야단도 많이 맞았죠. 네. 기성교회가 변해서 부흥했다는 무슨 모델이 있냐. 예. 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는 게 훨씬 낫지. 예. 그래서 그런데 아닙니다. 저는 기성교회를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허락을 받았는데요. 예. 부른 교회가 없는 거예요. 허락은 났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가라고 했는데 예. 갈 데는 없고 그럼 하나님이 개척하라 그러는 건가 내가 그것까지는 아니었고요 거예요? 불러주는 교회가 없을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예. 뭐 제 그냥 저의 넋두리 같이 이제 첫 연락 오는 교회를 예. 하나님 뜻인 줄로 알고 가겠습니다. 예. 그게 시애틀 형제교회가 된 거예요. 시애틀 형제교회는 예. 제가 고등학교 2년 대학교 2년 동안 예. 학생으로 다녔던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알고 있는 모교회죠. 예. 네. 16년 뒤에 제가 목사로 가게 됐는데 예. 제가 미국으로 돌아올 거라는 소식을 듣고는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예. 목사님 미국으로 오신다는데 예. 이제 저에 대해서 뭐 저희 가족도 있고 하니까 예. 가끔씩 이제 저에 대한 소식도 이제 들으신 거죠. 예. 장로님들이. 예. 저를 좋게 본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으로 온다고 하니 예. 이제 목사님이 이제 형제교회 예. 목사님이 이제 곧 은퇴하시니까 예. 그러면 이제 형제교회로 오십시오. 예. 근데 제가 전혀 시애틀 형제교회는 생각도 안 했고 예. 시애틀은 제가 휴가 때 예. 여름방학이나 휴가 때
한번 가족이 있으니까 부모님이 네. 계시니까 가는 곳이지 네. 내가 거기서 목회하리라는 생각도 안 했고 네. 그래서 제가 노해야 되는데 네. 노를 못하고요. 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뜻이면 네. 뭐 하나님 뜻이면 제가 기도해보죠. 제가 기도하겠다는 건 아니고 네. 인사상 네. 그렇잖아요. 예의상. 보통 목사님들이 거절할 때 그렇게 많이들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평신도들이 그걸 잘 네. 이해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첫 네. 번째 부르는 곳에 네. 가겠다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절할 수 없는. 아. 네, 거절할 수 없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몰고 가시더라고요. 아, 그렇게. 정말 시애틀 형제교회로 몰고 가시는데, 제가 그렇게 딱 이제 예스를 하고 나서 예? 일주일 뒤에 예? 다른 교회가 청빙에 왔어요. 아, 너무 좋은 교회. 인간적으로 보면. 아. 그런데 뭐 이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한 것도 있고 예. 또 이렇게 또 장로님들이 또 찾아왔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에, 약간 좀 마음이 예. 좀 그러긴 했지만 예. 그래도 예. 뭐 하나님 뜻을 따라 예. 뭐 가겠습니다. 그래서 시애틀 형제교회를 가셨는데 가보니 그 당시에 교세는 어느 정도였어요? 그때 그 28년 된 교회였습니다. 예. 28년 된 교회였고 그러니까 뭐 시애틀에서 오래된 교회죠. 예. 뭐 그런데 그리고 오래된 교회니까 교세가 그 제가 학생 때 다닐 때만 해도 이민 문화가 열리고 그 교회가 상당히 성장하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네. 84년도 제가 이제 LA로 전학을 갔고 네. 85년 여름 방학에 왔을 때 교회가 와장창 분열이 난 예, 이전 문제로 교회가 분열이 난 교회여서 그래서 제가 더더군다나 형제 교회는 뭐 제가 뭐 생각도 안 해본 네. 그런 이제 교회였죠. 근데 이제 2000년 1월에 형제교회에 갔을 때 작년이 한 200명 출석하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작년 200명이면 네. 뭐 한국도 그렇지만 이민교회도 예, 큰 뭐, 교회죠. 예, 그렇죠. 적지 네. 않은 숫자죠. 네. 그런데 제가 37에 부임을 했는데 제 또래도 없고 저보다 젊은 사람도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나이 드신 예. 분들만 있는. 예, 그러니까 저희가 70 넘으신 분들을 백합회라 그러거든요. 예, 예. 백합회원 4, 50명 이렇게 앉아 계시고. 예. 평균 연령 60 넘으신 장로님들 13분 이렇게 앉아 계시고. 예. 성도님들 앉아 계신데, 예. 제 또래도 없고, 저보다 젊은 사람도 없는 교회. 전부 어르신들만 계시는 그렇죠. 교회. 예. 예. 그래서 이제 노인들이 많이 모인 교회로 이렇게 알려진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정말 형제교회 갔을 때, 제가 제일 미안한 사람이 제 두 아들이었어요.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생. 친구들이 없어서. 그렇죠. 데려갔는데, 뭐, 함께 이렇게 재밌게 뭐, 신앙생활하고 놀 아이들이 없는. 그러니까 정말 미안했죠. 네. 왜냐하면 온누리 있을 때는 네. 어린 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재밌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제일 참 미안한. 그러니까 느낌이 예배를 들을 땐 너무 좋은데, 네. 집에 오면 굉장히 공허해지는. 교회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예. 이제 그런. 느낌이 뭐냐면 마치 양로원 같았던 교회. 제 느낌.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신 교회로 부임을 했으면 새롭게 변하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어르신들은요. 네. 네. 근데 온누리에서 배운 것들 접목하려고 하면 이게 쉽지 않았을 텐데. 답답했죠. 네. 아, 집 이사하는 것도 싫어가지고 재건축 이런 거 싫어하시거든요. 아, 나 그냥 여기서 죽어. 나 이사한 거 이거 하시는데. 새로운 변화 싫어하고. 네. 앞으로 와서 앉으시라 그러면 네. 나 죽을 때까지 내 자리. 자기 나 여기 쭉 앉아있는데 왜 굴러 오라고. 나 죽은 다음에. 그렇지. 네, 그러시는 분들이죠. 네, 네. 네, 그러신 분들인데. 저는 제가 형제교회를 변하는 걸 보면서 네. 저는 모든 전통교회가 다 변할 수 있다. 그렇게 예, 예. 확신을 했어요. 어떻게요? 왜냐하면 다 변한, 형제교회 너무 변하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예. 제가 한번 동부에 있는, 미국 동부에 있는 교회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예.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장로님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예. 제가 그때 느낀 게, 예. 아, 이 교회는 예수님도 안 되겠다. 변화가 죽기만큼 힘든 게 변화다. 쉬운 게 아니고. 죽기만큼 있는 게 변화예요. 네. 근데 저 그러면서 제가 우리 형제교회 성도님들이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참 제가 변화에 대해서 네. 교회가 변해야 된다. 메시지도 많이 뭐 아주 뭐 강하게 전했죠. 네. 제가 왜냐하면 그 열정을 가지고 갔으니까 전통교회에서도 변화해서 부흥할 수 있다. 그런데 한 4주째 되는 주일이었는데 축도를 하고 이제 먼저 이렇게 문 앞에 가 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와서 이제 나오시죠. 인사하잖아요. 인사하고. 그러면 저희 백합회원들이 먼저 오세요. 예. 70 넘으시는 분들이 예. 이제 뭐 그러면 이제 악수하거나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지는데 예. 그날도 예. 제가 그전에도 그렇게 했고 예. 근데 그날 딱 나오시는데 아 인사드려야지 하고 한 발을 딱 내딛는데 예.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둥켜 안고 권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강건하십시오. 축복합니다. 하면서 그 현장에서 제 머리를 강타한 게 뭐냐면 준아 이게 목회야. 준아 이게 목양이야. 사랑하고 사랑받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거기서 일깨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변화를 외치는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변화는 loving process다. 변화는 사랑의 관계에 의해서 사랑의 힘에서 변화는 이루어진다.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힘이 목적을 향해 가게 한다 하면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하나님이 그 어떤 그 사랑을 이렇게 쏟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어떤 뭐 청년들과 이게 어느 정도 비율인가요? 네, 감사하게 뭐 네. 다양하게 네. 40대가 제일 강세고 네, 그리고 이제 40대를 중심으로 해서 50대, 30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70대 근데 다양하게 이제 뭐 40대가 줄을 이룬다고 하시니까요. 그러면 목사님 사역은 뭐 젊은 층이나 노인층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제가 이제 기독교 교육을 공부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네.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제 늘 많이 강조하죠. 우리 어르신들에게 네. 결국은 다음 세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참 감사한 게 우리 그 어르신들이 참 인내해 주시고 예, 뭐 제가 뭐 예배도 가서 바꾸고 뭐 바꾸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저는 천천히 간다고 하는데 네. 우리 성도님도 헉헉거리고 따라간다고 정말 저를 사랑해 주시고 네. 이제 사랑하니까 참아주시고 그냥 믿어주시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젊은이들도 네. 이제 많이 오고 하면서 네. 예, 이 그 우리 교회가 네. 결국은 계속해서 또 이 젊은 세대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 여기에 우리가 하나의 모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저희 지금은 이제 트랜지션 제가 이제, 이제 은퇴했을 때 후임 이 부분도 좀 이제 많이 생각하는 네. 그런 좀 시점이 됐고요. 네. 다른 것보다 저희 교회가 저희가 돌이켜보니까 한 20년 동안 제가 이제 30대였고 30대 후반 그리고 이제 40대 이분들이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50대 후반 이제 60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선포를 했어요. 네. 5, 60대가 지금도 사역을 잘할 수 있고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뭐 건강하고 지금도 뭐 힘이 있고 잘할 수 있는데 3, 40대를 세우자. 우리가 너무 잘하니까 3, 40대는 그냥 왔다 갔다만 할 수 있다. 근데 정말 이 3, 40대들이 훌륭해요. 이 각기 가층에서 회사에서도 아주 참 귀한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워낙 5, 60대가 너무 강하니까 이 친구들이 이렇게 뭐 장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사역이 없고 그냥 끌려오는 입장이 돼서 우리가 3, 40대를 좀 플랫폼에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우리가 좀 이끌어가자. 도와주자. 우리가 장을 맡을 게 아니고.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가 더 부흥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제가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3, 40대를 좀 하나님의 일꾼으로 먼저 세워서 이들이 또 한번 달려가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그만두게 하셨잖아요. 네. 네, this is it. 네. 모세가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네. 가나안에 가서도. 근데 아마 그 다음 세대, 새로운 곳에서는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우리 3, 40대를 이제 좀 리더로 세우는 또 리더가 세워지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세계 선교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 디아스포라, 우리 한민족을 정말 계속해서 촛대를 옮기지 않으시고 사용하는, 사용받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얘기 들으면서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저희 은퇴하시면 한번 더 모시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오늘 권준말 목사님께 말씀 주신다면요. 뭐 목사님이시니까 예, 그러니까요. 제가 근래에 받았던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네. 누가복음 17장 10절인데요.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할지니라.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은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